이쪽에 쭉 이렇게 다 생물이에요. 생물. 와 여기 알프스 엄청 이쁜 거 있어요. 대박. 블루드 알프스. 근데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아 스마트라 보세요. 바글바글하네요.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한 마리의 짐승을. 와 이거 보세요. 몸통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곰치가 있네요. 엄청 귀엽죠? 이모는 한 번만 봤지 이렇게 작은 거 못 봤었는데. 자 상가 번호 6번 어항이고요. 와 여기 얘는 약간 오렌지 느낌 나는 그런 아로하나 같기도 하고요. 이야 색깔 구도 흔히 말하는 고자라고 하죠? 와 이건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와 어떻게 이런 패턴이 나오지? 엄청 이쁘죠 색깔이. 오 이거 하면은 약간 파란 조명처럼 안 나오네. 이거 분양 받으려면 얼마 있어요? 186. 예? 180만 원이요? 자 한성어 박람회 내부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입점을 했어요. 해수어도 보이고요, 구피 쪽도 보이고, 사료, 뭐 다양한 용품들, 그리고 체험 행사까지 많거든요. 아, 2년 만에 열린 이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좀 실감나게 최대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좀 볼 건데요. 그래도 관상어 박람회니까 뭐니 뭐니 해도 생물을 좀 봐야겠죠. 여기 보면 관상어 양식인 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쭉 이렇게 다 생물이에요. 생물 엄청 많죠.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일단 역시 국민 물고기 구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 근데 위에 가면은 약간씩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쿠아마린 더블 스워드 3,000원, 레드 턱시도 4,000원. 여러분들 구피 좀 저렴하게 고정 구피들 그냥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9,000원, 9,000원, 9,000원. 또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박상면 관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상면 관상이 뭐예요? 이거는 라이어 소드라는 물고기인데요. 상면 관상으로 보니까 아주 고추장처럼 새빨갛고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와 여기 알프 엄청 이쁜 거 있어요. 대박. 블러드 알프. 근데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와 이쁘다. 이런 거는 금방금방 팔리지 않을까요? 너무 이뻐요. 직접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떠가시기도 하나 봐요. 직접 떠가지고 그냥 받고 이런 박람회만의 이점. 와 그리고 여기는 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이트 팬더 코리도라스, 그리고 짜장 코리도라스, 그리고 팬더 롱핀 코리도라스, 이렇게 코리들이 쭉 있어요. 코리도 굉장히 저렴해요. 1,500원, 그리고 3마리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라 보세요. 바글바글하네요. 바글바글한 스마트라도 쭉 볼 수 있고요. 와 여기는 마블엔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부스로 넘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단잉어 품평회장인데요. 이쪽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어항을 시원한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와 엄청 크다. 진짜 커요 지금. 이 비닐 때문에 약간 크기가 가늠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큽니다. 이거 보세요. 와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한 마리의 짐승을 보는 듯한. 요렇게라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는 약간 우리 그 밀크카우라고 하잖아요. 검은색이랑 흰색 젖소무늬에 또 비단잉어가 있어요. 요거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지만 요렇게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이제도 이렇게 다 좀 가려놨는데 실제 영상 말고 눈으로 와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붕어 품평회장인데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 너무 반가운 구야 사장님도 계시고요. 구야 사장님 옆에 이제 이런 금붕어들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직접 분양 중인 개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역시 상면 관상하기에 너무 이쁜 아이들이고 이쪽에도 있어요. 하이라이트죠? 옆에 이렇게 금붕어 어항들이 쭉 벽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어떤 금붕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탄 동금. 가격을 이렇게 다 적어놓으셨네요. 분양가가 다 적혀있고요. 이게 분탄 동금들이에요. 이렇게.
통통하고 이쁘죠. 또 브리스톨 주문금, 우리 부안에 갔다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또 상면으로만 보다가 어항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근데 대박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중국 나주인데 신여원님이 출품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거 장난 아닙니다. 크기가 정면 말고 옆모습을 좀 보여줄래? 옆모습, 와 이거 보세요. 엄청 이쁘죠? 야, 뚱뚱함 이 빵이 터지려고 그래요. 몸이 터지려고 그래요. 몸이 쫙 잘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이쁩니다. 이렇게 또 이쁜 난주 또 출품해주신 또 우리 신여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거 볼게요. 주변에 있는 어항들도 볼 건데 이쪽은 약간 오란다 계열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흰색, 검은색 이렇게 섞인 너무 색배합이 좋죠? 이런 또 오란다가 있습니다. 아주 색배합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요거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밀크 화금이라고 하거든요. 밀크 화금인데 몸통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금붕어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화금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출품할 만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붕어입니다. 다음은 해수 품평해장이랑 수초 레이아웃 품평해장이에요. 이게 입구가 두 개 같지만 사실 한 개거든요. 그래서 우측에는 지금 보시면 해수 품평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수초 레이아웃이에요. 두 개 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우측에 해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어항인데요. 오, 여기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 있어요. 곰치 같기도 하고 이거 그냥 사놓은 줄 알았는데 와, 곰치가 있네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참가 번호 1번 해수어항인데요. 여기 우리 많이 보시던 니모 있잖아요. 이렇게 산호 속에서 놀고 있는 니모. 근데 이 어항의 주인공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엄청나게 작은 니모 새끼들이에요. 이게 블루라이트 때문에 잘 담기진 않는데 와, 이렇게 작은 니모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귀엽죠? 니모는 다 큰 것만 봤지 이렇게 작은 건 못 봤었는데 니모도 이렇게 작은 시절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클라라 귀여워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야, 오랜만에 보는 클라라인데 너무 귀엽죠? 아, 참가번호 2번 수초 레이아웃 어항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특히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가지들, 이런 게 또 포인트잖아요. 물 위에서 물이 넘칠 듯 말 듯한 느낌. 조명과 어우러지는 또 수초들. 와, 물속에 또 입체감 표현한 게 기가 막힙니다. 오르막길 표현한 거 보이세요? 아, 아주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연이 아주 여유가 넘칩니다. 자, 참가 번호 6번 어항이고요. 와, 여기 수초, 씨앗 수초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보세요. 와, 진짜 이국적으로 잘 꾸며 놓으셨네요. 진짜 그 와중에 저 해 뜨는 거 뭔가 반지해장에서 이런 느낌 본 것 같아요. 여기도 간달포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 기가 막히죠. 디스커스 품평회랑 아로하나 품평회입니다. 우측은 아로하나, 왼쪽은 디스커스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 아로하나는 지난번 행사 때 좀 불의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까이는 못 가요. 그냥 이 정도 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점프도 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편하게 좀 떨어져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오렌지빛 나는 그런 아로하나 같기도 하고요. 오, 큼직큼직합니다. 와, 이것도 빵 굉장히 크다. 아, 굉장히 빵이 큽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아주 이 녀석도 블루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아주 이쁩니다. 여기부터는 디스커스예요. 디스커스 품평에 이렇게 하는 곳인데 쭉 다 디스커스들이 있어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첫날이라서 애들 컨디션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멍을 하고 있는 디스커스입니다. 아직 좀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려고 켰으니까 최대한 좀 잘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종류가 다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보니까 디스커스들 종류가 다 다릅니다. 얼른 컨디션이 올라와야 될 텐데 이야, 색깔 구도 아바타 느낌 납니다. 푸르른 빛 나면서
신비로운 색깔 갖고 있는 디스커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피 품평회장입니다. 구피는 이제 좀 소형어다 보니까 어항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최대한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해드릴게요. 구피 이렇게 품평회에서 많은 분들 구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쁜 구피들 마음껏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쁜 구피들만 몇 마리 꼽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루티노 모스코핑크라고 하트테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구피인데요. 요게 아리네리님이 직접 브리딩 해가지고 출시하신 건데 최대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쁘죠 색깔이. 이 루티노 모스코핑크는 없어요. 알비노 모스코핑크는 많지만 아주 귀한 개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이거는 선셋 걸윙 하프블랙 레드인데요. 수컷이 아주 리본이 이쁘게 빠져가지고 물론 저 녀석은 번식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위에는 정상적인 수컷과 암컷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고자라고 하죠. 고자 구피입니다. 와 이건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들었는데요. 알비노 블루토파즈. 와 대박이다. 리본이 리본 보세요 길이가. 이거는 슬퍼말만 했네요. 진짜 작품을 슬퍼로 하시네. 소개 드릴 건 알비노 킹코브라인데요. 꼬리의 패턴이랑 바디의 패턴 한번 보세요. 와 신기하죠. 와 어떻게 이런 패턴이 나오지? 제가 패턴 구피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감상할 만합니다. 이제 품평에 출품하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치어를 이렇게 나왔어요. 소드테일이에요. 테일 되게 특이하죠? 이 녀석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낳아버렸습니다. 애기들. 얘네는 얼른 건져주고 싶네요. 자 베타도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부산 수족관인데 베타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어제 다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와 싹 딱 눈에 띄는 녀석이 한 마리 있는데요. 이 녀석 어때요? 엄청 이쁘죠 색깔이.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나오지? 이제 생물이 아니라 작품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 녀석도 좀 마음에 들고요. 와 사장님 이거 어제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제 수입했어요. 아 여기는 동물나라예요. 해수어인데 해수어 쪽이니까 해수어 어항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산호 되게 웅장하네요. 이런 거 되게 고가겠지? 와 되게 특이한 물고기도 있네요. 엄청 귀엽다. 이거 무슨 팍스 아닌가? 그 여우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여기 니모 있고 보면 유목도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집어가지고 3개에 10,000원 15,000원 여기 큰 유목도 있고 작은 유목도 있고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아마 구분을 좀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린피시인데요. 여기 무슨 풀장어인 것처럼 금붕어들을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뜰 채로 여기서 이렇게 뜨시는 것 같고요. 와 엄청 많아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호를 이렇게 이쁘게 진열해 놨어요. 와 이렇게 아주 정렬해 가지고 산호를 이렇게 진열을 해 놨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돋보기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오 이거 하면은 약간 파란 조명처럼 안 나오네. 이거 옮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오 된다. 이렇게 옮기면서 볼 수 있나 봐요. 뭐 메다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SNR 메다카 있는데요. 지금 뭐 손님이 워낙 많아서 이쪽은 제가 근접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오 이거 이렇게 왜 해놓으신 거예요? 요번에 들어온 개체 중에서 네. 저희 가장 잘 뽑혀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올려놨어요. 와 너무 이쁘다 메다카. 이얼롱핀 시리즈입니다. 아 이것도 고급 개체예요? 이거? 최고급 개체입니다. 이게 최고급 개체예요? 네. 와. 이름이 마리아주예요. 마리아주? 네. 이야 이거 분양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86. 예? 180만원이요? 180만원. 두 마리요? 네. 와 쌍당 180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한번 훔치기 시도해봅니다 이따가. 이거는요? 얘들은... 네. 플래티넘 유기 열롱핀. 이건 얼마예요? 50 쌍당 50. 와. 이거 그럼 지금 얼마 몇 백만 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지금 야. 150만 원 들어 있어요. 와. 성합 플래티넘. 야. 열롱핀. 돈은 쓸어 모으시는 거 같은데 지금? 살려야죠. 아, 아무튼 많이 파시고요. 제가 또 오겠습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네, 와, 여기는 또 메다카를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또 키우는 세트인가봐요. 이게 조명이랑 일체형 같은데 일단은 저희 주력 상품 LED
회사에 저희가 이제 총판업체고요. 네. 일체형에다가 네. 10초 전용 제품입니다. 네. 보시니까 뭔데요? 아, 터치식입니다. 터치식이에요, 조명이? 예. 아, 누르면은 조명이 좀 이게 진해지는 거네요. 좀 켜지는 네, 거네요. 힘들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전시장 한 켠에 너무 이쁜 공간이 있어요. 테라리움 너무 이쁘게 해놓으셔가지고 식물들도 다 진짜고 밑에 너무 귀여운 난주들, 우리 아기 난주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있어요. 조명이랑 해서 너무 이쁜 공간. 이런 거는 진짜 멀리서 보면 아주 힐링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민물고기, 한때 또 제가 민물고기에 푹 빠졌었는데 여기 또 관상어 산업화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민물고기 있는 어항이에요. 와, 여기 경상북도 토속 어류 산업화 센터에서 이렇게, 와, 여기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이렇게 물 빠르게 흐르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계곡을 잘 표현하셨죠. 빠른 물 흐르고 밑에는 우리 민물고기들인가? 송사리들? 그리고 우리 돌고기. 반갑네요. 열대어만 보다가 이렇게 돌고기 보니까. 저 안쪽에도 민물고기들 있는데 이쪽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납조개들도 이렇게 있고요. 관상어로서 뒤지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칼납자루도 있어요. 칼납자루. 연꽃이나 발레스네리아로 이렇게 레이아웃 해놓으셨고 납자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좀 활발하네요. 토종 어류를 또 이렇게 관상어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오. 우리 또 이벤트 지원 많이 해주시는 타이오 업체인데요. 요즘에 오션프리도 또 하나 출시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가 엄청 이뻐요. 요거 아마 나눔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슬기로운 물생활에서. 그리고 여기 사료들 이렇게 쭉 있어요. 다양한 사료. 금붕어 사료부터 해가지고 플레코 사료, 부피 사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다 있어요. 플라워몬 먹이도 있고 아로하나부터 해서 그냥 뭐 관상어 하시는 분들이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상어 박람회 첫날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약간은 좀 어수선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업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날 제가 편집을 최대한 이쁘게 하고 그 다음 2편으로 두 번째 날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집에 가서 얼른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뽀!